진화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중남미의 뿌리, 반미와 자주해방인데요. 흔히 중남미라고 하면 미국에서 미국의 뒷마당이다, 미국의 앞마당이다, 미국의 정원이다, 미국의 후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남미의 민중들이 미국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선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흔히 저희가 북쪽의 앵글로 아메리카에 대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뜻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뜻이 있는데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뜻은 원래 그 중남미를 주로 지배를 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말이 처음에 쓰였었는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프랑스 때문이죠. 당시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이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나중에 몰락을 해서 자기들 대륙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프랑스가 영국하고 맞먹는 제국주의 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라틴 민족의 대표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 라틴 아메리카도 굳어지게 된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라는 것도 서양에서 멋대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으로 이 중남미 아메리카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인구는 6억 5천만, 언어는 원주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역사는 유럽의 식민 통치, 혼혈, 또 카톨릭, 또 식민 통치와 자주해방으로 나아가는 해방신학의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어떤 한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흔히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저희 황인종하고 가까운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라는 또 인종이 민족이 있고 또 백인 간의 혼혈인 크리오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 간의 혼혈 물라토, 그 다음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 잠보라는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페이스북에서 따온 건데요. 보시면은 뭐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흑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떤 이런 인종의 다양성이 중남미의 특징이고 어떤 뿌리고 정체성이다. 그런 점들을 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것도 베네수엘라인데 또 다양하잖아요. 원주민같이 생긴 어떤 여성 군인이 또 있고 얼굴 특징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쌍둥이에요. 흑백 쌍둥이입니다. 예, 물라토라고 예, 흑백 쌍둥이인데요. 이런 점을 보면 저희가 흔히 단일 민족 얘기를 하는데 이 중남미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나 뿌리가 단일 민족으로 볼 수 없다. 그 뿌리는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해방과 독립을 이뤄낸 반미와 자주해방 정신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베네수엘라인이 미국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 이게 2019년 1월 30일에 썼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현재 미국이 언론 조작과 여론 조작을 하면서 이 중남미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있다, 중남미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언론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저희 베네수엘라의 말을 들어달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정의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보시면 미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예.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미국의 전략 기지가 있어요. 군사 기지가 있어서 이 기지에 미군 5,000명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쿠데타로 전복을 시켜야 한다는 게 미국의 끔찍한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죠. 자, 이것도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페북에 소개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보시면 이 노란 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베네수엘라와 이 중남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악당으로 그려져 있고, 이거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입니다. 독수리 타고 날고 있잖아요. 이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거든요. 이 두 사진은 지금 현재 중남미하고 베네수엘라에 펼치고 있는 미국의 압박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는 곳에서 반드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의 전복을 바랍니다 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직접 경고, 그가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두로 명령 듣지 마라. 베네수엘라의 군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 통수권자인 마두로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말고 미국의 입장을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회주의는 끝났다. 마두로는 쿠바의 꼭두각시다 라고 하면서 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이 반미와 자주해방을 지향하는 국가를 싸잡아서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지금부터 이 사람이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35살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35살밖에 안 됐는데 국회의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초선입니다. 근데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친미 우파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대통령 바로 다음 가는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일단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68%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적법한 대통령이고요. 일단 최근에 언론에선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80%는 이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당신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미국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심지어는 미국의 카터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최근에 92번의 선거 중에서 베네수엘라 대선이 가장 으뜸이었다, 가장 잘 치러진 선거였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중남미나 베네수엘라 민중들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1823년입니다. 1823년이면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먼로 독트린, 당시 대통령이 먼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남미에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관여하지 말라, 내가 멋대로 하겠다 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곤봉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남미를 때려가지고 길들이겠다, 자신 입맛에 맞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예요. 지금 멕시코는 이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쪽 보시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금은 현재 다 미국 땅입니다. 근데 1823년에 먼로 선언이 있고서 한 20년 만에 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땅이 됐어요. 이 텍사스가 석유가 많이 나고 캘리포니아가 또 다양한 자원이 많이 나는 금도라고 그런 지역인데,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멕시코에서 독립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텍사스를 뺏고 캘리포니아를 뺏고 하면서 미국이 이 공작과 전쟁을 동원해가지고
멕시코의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는 이 지금은 돌아가신 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공산당 서기장의 사연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쿠바가 보시면 이 플로리다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어떤 미국의 자본주의와 반민중적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 CIA 중앙정보부가 이 카스트로한테 638번이나 암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암살 시도를 했느냐? 이 카스트로가 쿠바에서는 시가라고 하는 담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에다가 초소형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스트로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담배에 폭탄을 설치한 건데, 그런데 그 정보를 입수한 카스트로가 담배를 끊어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쿠바 근처가 따뜻한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이 카스트로가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나 있어가지고 그 일대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 근처에 조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개에다 폭탄 설치하면 운 좋으면 걸리겠지 라고 했는데 그 이 정부도 이미 발각이 돼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수염이 풍성하게 나 있잖아요. 이 수염이 카스트로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다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권위라도 좀 손상에 가게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탈모제, 이 탈모약을 이 얼굴에 어떻게든 묻히게 하려는 작전을 펼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638번을 쿠바에 패배한 거예요. 이거는 군인이죠. 군대는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어떤 중요한 일원인데 이 군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군대고요. 이게 아메리카 군사학교라고 하는 그런 SOA의 어떤 행진 모습이죠. 이 아메리카 군사학교가 1946년에 설치가 됐는데 주로 어떤 중남미의 친미 우파 성향,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군인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칩니다. 어떤 기술이냐? 뭐 인체의 46군데를 어떻게 구분해야지 그 사람이 자백을 잘하는지,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해야 머리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가르고 하는 살인 기법을 잘 터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쳤고요. 또 어떤 특정한 국가, 칠레 같은 국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키는 어떤 미국의 사상을 가득 채워서 자주해방과 반미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는 아주 악독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례로 보면 좀 더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페루의 2001년부터 페루 대통령을 했던 알레한드로 똘레도라고 하는 페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케추아족 출신이고 케추아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에 건너가서 20년 넘게 미국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버드 대학교에 또 공부를 하면서 영어만 할 수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갑자기 자기 나라인 페루로 돌아가서 덜컥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된 거예요. 또 미국의 어떤 지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옆에 사람은 최근 2019년에 취임식을 한 브라질의 극우 자일 보소나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백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면 아까 아메리카 군사학교 얘기도 했는데 미국의 어떤 영향과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미국의 사상을 뿌리 깊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이 원주민 출신이든 백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다 자신들의 입장에 받아들이게 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게 먹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코카콜라하고 코카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카콜라 많이 드시잖아요, 솔직히. 예, 드시는데 이 코카콜라가 어떤 아메리카 군사학교나 어떤 중남미들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대기업들, 잘 알려진 대기업들이 그 미국 CIA나 그 군대에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중남미 정권들을 파멸로 이끌게 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이게 중남미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요. 이 중남미에서 재배되는 마약은 주로 아메리카 군사학교 얘기를 들렸는데 그 아메리카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밀림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존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거기에 마약을 일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일구게 해서 그걸 자신들의 수입원을 이용하고 또 그 마약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악질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책임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반미와 친미 진영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반미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니카라과, 에콰도르, 우루과이입니다. 친미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페루,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더하면 이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다 반미 진영이었어요.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반미 좌파 정권이 들어섰었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진영이 설립이 됐었는데 현재 그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제인데 그래도 이 반미 자주해막이라고 하는 이 정신, 정체성은 계속 뿌리로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분이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게 중남미의 자주해방을 이끌었던 자주해방의 지도자입니다. 군인이고요. 보시면 흑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중남미 연합도 구성을 했는데 그거는 좌절로 돌아갔고요. 애석하게도. 또 이쪽에 보시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있습니다. 이게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사파타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었어요. 근데 또 1994년에 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라고 하는 걸로 그 후계자들이 부활을 한 겁니다. 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경우는 우선 원주민의 정신, 원주민을 앞장세우는 가치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 원주민이나 어떤 혼혈인들이고 현재까지 활동을 하면서 멕시코의 민족해방, 백인들을 지배하는 우월적인 사회를 깨부수기 위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우고 차베스입니다. 이 분도 군인이에요. 근데 이 분은 혁명적인 군인이었어요. 민중을 위한. 그래서 1999년에 어떤 민중 중심적인 군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세우고 국민들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래서 재원의회라고 하는 걸 설립해가지고 새롭게 국회를 설립해가지고 원래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국가인데 이 석유를 다 미국 기업이 쥐고 있었어요. 그것도 국영 기업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킨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라고 하는 이 쿠바의 혁명 원로인데 이들도 원래 이 카스트로는 뭐 쿠바인인데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어떤 중남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르헨티나와 쿠바가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에 맞서서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팔뚝질 폼을 잡고 있는데 보시면 체육관에 굉장히 민중들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에서 흔히 얘기를 하기에는 이 마두로 대통령은 합법적이지 않다.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처럼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보세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표정도 감격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남미의 자주 해방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게바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해방가가 아니다. 해방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방가는 바로 민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이 중심이 되는 이 반미 자주해방 정신이 실전과 투쟁, 이 교육 환경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가치가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 제시한 어떤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다민족주의, 멕시코 사파티스타라는 혁명 조직이 어떤 민중이 중심되는 세계를 이뤄야 한다는 민중 중심의 세계화 정신, 또 쿠바 혁명 60주년의 정신,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신, 그리고 언급은 미처 안 했지만 브라질에서 노동자를 지지하는 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룰라 대통령의 오뚜기 룰라 정신. 어떤 각자 중남미는 다양한 가치들이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가치를 각자 연대하고 묶어가지고 시몬 볼리바르가 이뤄내지 못했던 중남미 연방을 미국에 맞서서 앞으로는 이뤄내는 과제가 남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작과 전쟁 위협에서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줄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흔히 아메리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앞으로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메리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